비대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통관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십은 수원시 경기 이동 노동자 수원시부터 인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통반 조정을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협의회 구성 요건을 추가하고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 정부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가 정부와 기본법이 지능 정부와 기본법으로 소프트웨어 지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협력을 위하여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상생 발전 및 자생적, 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권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공개 등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2번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십은 수원시 경기 이동 노동자 수원시부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